속보, 손흥민 포지션의 거액 투자, 토트넘 이적 시장. 혼란하다 혼란의 물결표. 토트넘이 신예 공격수 영입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TBR은 2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앙제의 공격수 모하메드 알리초 영입에 관심이 있다. 며, 토트넘은 알리초 영입 성공을 희망한다. 알리초는 아직 어리고 시즌 전체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경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있는 선수라고 전했다. 특히 모하메드 알리초는 투톱 또는 센터포워드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 같은 스타일의 선수라며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모하메드 알리초가 손흥민 스타일의 공격수라는 것에 대해 많은 토트넘 팬들이 기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 역시 지난 25일 토트넘은 모하메드 알리초 영입을 위한 제안을 했다. 모하메드 알리초의 이적료는 2천만 유로, 약 270억 원 수준이라며 모하메드 알리초는 도르트문트의 관심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모하메드 알리초는 파리 생제르망, PSG과 에버튼, 잉글랜드 유스 출신으로 지난 2020-21시즌 앙제에서 프랑스 리그 1 데뷔전을 치렀다. 18살이 어린 공격수 모하메드 알리초는 리그 1 통산 26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터뜨렸다. 모하메드 알리초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서 모두 활약한 경험이 있다. 모하메드 알리초는 지난 2019년 잉글랜드 16세 이하 U16 대표팀에서 2경기에 출전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프랑스 U19 대표팀에서 5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 개편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선수 영입과 방출이 모두 없는 상황이다. 임대 가능성이 높았던 베르바이는 최근 손흥민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 기회가 많아지며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알리와 로셀소 등의 이적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토트넘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신예 공격수 클라크 역시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토트넘은 그동안 다양한 공격수 영입설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트라오레 영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 아직도 영입 없는 토트넘, 콘테 한 명 아닌 여러 명 원해. 안토니오 콘테, 52, 토트넘 호스퍼 감독은 아직 이적 시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았다. 26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매체 HITC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게리 네빌, 46은 콘테 감독이 내는 소음은 선수 영입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콘테 감독이 복수 선수의 합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콘테 감독은 아직도 1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클럽이 선수를 영입하길 기대하고 있다, 라며 그것이 한 명이라는 인상을 못 받았다. 다음 주까지 여러 명이 합류하길 원하는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겨울 이적 시장이 막을 올린 이후 토트넘은 꾸준히 많은 선수와 연결돼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누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상승세를 탔던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을 포함한 일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다. 지난 24일 영국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첼시와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리그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